안녕하세요.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어우,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햇빛을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햇빛이 있는 데를 자, 우산을 쓰고 오늘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텃밭의 풍경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요즘에 그 뭐야, 상추를 이렇게 심어놓고 이쪽은 아주 상추들이 많이 풍성하게 자란 것 같아요. 네, 이제 상추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자라주면은 이제 좀 옮겨 심어서 좀 이렇게 장마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지금 고온다습한데 느낌이 네. 상추가 이렇게 습이 많으면 안 돼요, 잘. 네. 그래서 더군다나 여기 비닐하우스 아니라서 차가운 천안에서 그나마 조금 좀 덜 하긴 한데 상추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네. 약한 느낌입니다. 봄 상추 같지가 않죠. 상추는 약간 선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왕산딸기 면목은 엄청나게 세력이 제가 봄부터 이쪽으로 한 곳을 다 이렇게 화분해서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게 화분에 있는 그 물도 물기도 이렇게 금방 증발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다른 때 같으면 가물었으면 많이 또 이렇게 말라서 죽는 현상도 이렇게 마르는 현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쪽은 이제 토마토하고 같이 이렇게 네, 곰치가 이렇게 많이 지금 축축 시들어져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은 지금 이렇게 빠지지가 않고 잘 네. 고구마만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지금 막 세력이 뻗치면서 자라고 있는데 어쨌든 고구마가 기대가 되네요.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텃밭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물이 지금 블루베리 밭인데 이렇게 일부러 제가 물을 가둬놨어요. 물을 가둬놓고 이렇게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는데 뭐 블루베리 특성상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서 뭐 대추나무도 자라고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을 따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야, 올챙이들이 이제는 뭐 무트로 땅 쪽으로 막 기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아주 그냥 여기가 그냥 계속 비가 어저께 비가 많이 왔거든요. 아, 또 습지가 된 느낌이 있어요. 네. 자, 근데 가을쯤에는 여기 나무도 앵두나무도 익히는데 이쪽 가장자리 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좀 심든지 해서 어쨌든 이게 화분 속에서 자라는 건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자라긴 자랐죠. 이렇게 벌써 이렇게 세력이 나무들이 네, 많이 자랐어요. 네. 가을에는 좀 옮겨서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왕산딸기의 모체가 되었던 이 엄청나게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수확을 했는데 내년에는 얘 그 체급 등치 못지않는 크기들이 거의 뭐 몇십 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확량이 안 봐도 이제 훤하죠. 얼마나 많이 나올 거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거 왕복꽃나무 죽었네. 이야, 몰랐네요. 말라 죽었네요. 아유, 왜 죽었지? 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그러니까 나무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네. 이 죽는 현상을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물이 너무 과했다든지 네? 오가피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오가피도 죽는 건가요? 하여간 이게 좀 배수하고 좀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물이 계속 이렇게 차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 왕산딸기가 좀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유독 시드는 것 같아요. 물이 여기가 좀 이렇게 채 있는 자리.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는 역시 배수가 중요하구나. 이 물이 채워도 이렇게 나무가 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둑이 올려져가지고 실험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이게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화분 안에다 가둬놔서 분리가 된 어떤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아예 이쪽은 왕산딸기 얼마나 잘 자라요, 이게. 위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얘도
체리나무인데, 아, 체리는 안 열리고 뭔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과 흙이 분리가 돼서 배수는 빨리빨리 잘 빠지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아주 화분이 좋긴 좋죠, 야외에서는. 예. 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엉벅꽃나무 저거를 제가 누가 준 건가, 어떻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관상수, 조경수가 저희 밭에서는 다 유실수예요. 이 벚나무하고 측백나무밖에 없네요, 이제 조경수로서는. 네, 나머지 이제 다 유실수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남아있는 애들이 또 그 자리를 또 세력을 넓히면서 잘 자라겠죠. 그래서 가을에는 한번쯤 좀 구조정리, 재배치를 한번 또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서 한번 네,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와, 복숭아 나무가 좀 쓰러졌네. 야, 여기 바람이 시달린 거냐 뭐냐. 야, 이게 뭐. 오, 쓰러졌습니다. 여기 말뚝 하나 박아줘야겠네. 이렇게 묶어주든지. 오, 나무가 많이 컸어요, 올해. 자, 이렇게 또. 아유, 정신없어. 보리수 나무는 저기 파묻혀가지고. 자라긴 많이 자라는 것 같은데. 자, 토마토가 잘 익은 게 하나가 있네요. 네, 먹어야겠습니다. 자, 수박이 여기 하나, 한 덩어리가 이게 지금 밑에 바닥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일단은 관심은 안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자라겠거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두고 있어요. 양배추도 설설 이제 통이 들고, 아이고, 배추들이 그냥, 배추벌레들이, 아유, 그건 안 보이고 관심이 없어서 제가, 역시나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벌레들이 또 기승, 아유, 이거 보세요, 네 마리. 잡아야지 어떻게 했습니까? 일시에 그냥 하여가 올해는 벌레하고 싸움이네요. 진드기, 애벌레. 자, 배추벌레를 어디서 찾냐면은 갉아먹은 흔적이 많은 곳을 보면은 영락없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도 이렇게 많이 갉아먹은 자리가 있죠. 그럼 있다는 거예요. 마리도 있죠. 이제 성장하려고 이제 막 몸집을 키우고 있는 단계에서 잡혔습니다, 자식. 메뚜기도 있어요, 메뚜기. 메뚜기도, 아, 이게 은근히. 자, 여기도 또 한 마리가 있네요. 야, 나도 먹자. 니네들이 다 갈가 먹으면 나 뭐 먹냐? 고생은 내가 다 해서 심었는데. 아, 여기 봐봐. 여기가. 아이씨, 여기 많겠네, 여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노린재도 있고, 아유. 참네. 자, 어떻게 뭐 할 길이 없죠, 뭐. 잡아야지, 뭐 계속. 자, 미꾸라지야. 미꾸라지가 먹든 개구리가 먹든 먹을 수 있는 애들이 먹어라. 자, 어쨌든 이렇게 틈틈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참외 하나는 여기서 노랗게 있긴 했는데, 자, 이거 뭐 이제 따야겠네요. 뭐 왜냐면 이게 벌레가 먹고 있는데. 어우, 참외 첫 수확이네요. 자,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란 참외. 그러면 이제, 어우, 많이 컸네요, 애들도. 자, 이제 주렁주렁 매달려서 자라고 있는 참외들도 많이 보이네요. 네, 여기도 보이고. 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게 중간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하나 있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기대했던 만큼 양이 많이 안 나왔어요. 네. 야, 이쪽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입만 무성하네요. 참. 농민들 입장에서 이런 거 보면 화딱지가 날 현상이죠. 네, 화딱지가 나죠, 아주. 이거, 나무를 죽이는 이런 거 다 이거 완전 나무를 숨 쉬지 못하게 이 덩굴들. 항상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이게 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자, 수박. 수박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서 아웃을 질겨. 네. 저는 여기서 이거 뭐야? 이거 돼지 감자냐? 뭐냐 이거? 이거 아닌데? 아니, 옆에 주인이 이거 엄청나게 이거 농사를 안 하시는 분이 농사를 해가지고 그냥 복분자가 다 찢겼네. 야, 어느 틈에 이렇게 자랐냐 풀들이. 자, 이거 완전히 뭐 맹공격이네요 잡초들이. 이 타고 올라와서 야, 감기 선수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자풀 같은데 엄청나게 감아가지고 남으면 몸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칡농굴처럼 아마 이렇게 또 해줘도 엄청난 복분자가 뽑혔습니다. 이야, 이거 안 되겠다. 복분자를 여기다 심는 게 아니었어. 아이고, 복분자를 완전히 죽였네. 이야, 갔습니다, 복분자는. 자, 그래도 뿌리가 살아있을래나. 뿌리라도 심어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텃밭의 곳곳을 보면은 이제 장마철 이후로 이제 그 피해 아닌 피해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너 어디다 심냐? 자, 복분자는 그냥 대충 캐고 여기다 심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텃밭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빨리 이제 그 땅이 좀 마르고 뭐 그냥 지금부터 이제 폭염이 시작이겠죠. 그렇게 돼야지 좀 뭔가 이게 또 한 번 또 변화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과일이 푹 익는다든지 이제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겠죠. 이것도 이제 풀도 한번 예초기로는 싹 날려버려요. 이걸 뽑을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주름이 생깁니다. 네,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뽑다가 그냥 갑니다. 가. 자, 슈퍼 그 블랙베리. 네, 블랙베리들이 지금 잘 가시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기대주예요 내년. 자, 이렇게 또 하루 그런데 또 풍성한 가을로 향해서 가는 한여름 깊숙한 곳으로 이제 한여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네,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